엄마표 도시락부터 초호화 럭셔리 도시락까지 봄나들이를 저 즐겁게 해주는 도시락을 소개합니다. 백만이 선택한 안동의 대표적인 여행지 하회마을로 봄나들이 떠나보시죠. 뷰티는 예술이다. 직장인에서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변신한 김선아 씨를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하루를 시작 생방송 아침엔 구본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조혜선입니다. 자, 주말 잘들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주말에도 온 산과 들이 다 꽃들로 만발하면서 꽃축제도 여기저기서 열렸거든요. 그래서 네. 아마 지난 주말 사이에도 나들이 다니느라 좀 바쁘신 한 주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전국적으로 봄꽃축제가 풍성한 4월이 해마다 도서관 주간이 열리기도 하는 달이라는 거 아마 모르셨을 거예요. 네, 자 가까이 있는 도서관 좀 많이 이용하자라는 취지로 제정이 됐는데요. 도서관 주간 올해로 어느새 55회째를 맞고 있다고 합니다. 오래됐습니다. 올해 주제는요. 도서관 어제를 담고 오늘을 보고 내일을 짓는다라는 주제로 전국의 도서관에서 정말 다채로운 행사들이 펼쳐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우리 지역 청주시립 도서관 같은 경우는요. 어린이들을 위한 창작 동극이 열리고 있고요. 충주시립 도서관에서도 손 인형극을 비롯해서 12개의 독서 문화 프로그램이 풍성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흔히 봄에는 나들이 나가느라고 책 잘 안 읽는다는 얘기를 많이들 하시는데 맞아요. 이왕이면 꽃 구경하시면서 꽃 아래에서 좋은 책 한 권 읽으시면 그보다 더 좋을 수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꽃도 또 책도 좀 가까이 하시는 그런 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자, 오늘 아침에는 기온이 좀 낮았는데 네. 오늘 날씨 궁금합니다. 윤수진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수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진짜 혜선 씨 말대로 어제 잘 때도 추웠어요. 꽤 추워서 이게 봄이 온 건가 싶은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자, 수진 씨 오늘 네. 또 한 주 시작되는 월요일 날씨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월요일인 오늘 아침은 날이 꽤 차갑겠습니다. 오늘까지 찬바람이 이어지면서 아침까지는 서늘하겠는데요. 하지만 낮부터 서풍이 불면서 예년 이맘때 봄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4도 정도 낮은 상태입니다. 현재 아침 기온 보시면 제천과 괴산이 여가 2도, 충주와 증평이 0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낮 최고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더 크게 오르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이 19도에서 22도를 웃돌면서 한결 포근하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충북은 맑은 하늘을 보이는 가운데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으로 공기질은 무난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대체로 낮 기온이 20도 안팎까지 오르는 등 따뜻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대기는 갈수록 건조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향긋한 풍미와 알싸한 맛이 매력적인 달래는 대표적인 봄나물인데요. 어지러움을 느끼는 분들에게는 빈혈 예방에도 좋고요. 육류와 함께 먹으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진 것을 막아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제철 봄나물 달래로 다양한 음식에 활용해서 드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아침의 날씨와 생활정보였습니다. 네, 생방송 아침에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아직까지 아침 기온이 좀 차갑긴 합니다만 그래도 봄은 사람 마음을 설레게 하는 것만은 확실한 것 같아요. 맞아요. 아까 보니까 화면에도 강아지들이 꼬리를 막 흔들잖아요. 혜선 씨는 어떻게 올 봄 좀 잘 즐기고 계신가요? 저는 이제 주말에 벚꽃 떨어지기 전에 네. 네, 벚꽃길을 좀 걷긴 했어요. 그래요? 네, 역시 봄은 꽃인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네네. 또 그래도 봄을 즐길 수 있는 좀 다양한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래요. 하는 생각도 예. 들었습니다. 역시 봄에는 꽃 구경을 한 번이라도 좀 해야 예, 마음이 네. 좀 풀어지는 것 같은데요. 저는 봄하면 사실 학창 시절에 갔던 봄 소풍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 사실 어른이 돼서도 뭐 소풍은 언제든지 그쵸? 나가서 즐기실 수가 있죠. 네. 자, 이번에 준비한 소식은요. 그래서 봄 소풍에서 빠질 수 없는 맛있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하나, 둘, 셋. 반지. 아, 예뻐라. 보기만 해도 생기발랄. 귀여운 아이들이 더 사랑스러워지는 봄. 화창한 날씨에 밖으로 나가고 싶다면 고민하지 말고 바로 준비하자고요. 사랑과 정성이 담긴 도시락과 함께 봄을 즐겨봅니다. 따뜻한 봄날 다시 봄통하여 봄소풍은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반가운 선물이죠.
특히 아이들은 더더욱 즐거워하는데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너도 나도 즐거운 봄 소풍. 가장 중요한 게 빠졌는데요. 우리 친구들 배고파요, 안 고파요? 배고파요. 많이 고파요? 네. 밥 먹으러 갈까요? 네. 가자, 얘들아. 역시 봄 소풍에는 도시락이 빠질 수 없죠. 각자 아침에 엄마가 싸주신 맛있는 도시락을 꺼내 먹는데요. 야외에서 먹는 도시락은 역시 꿀맛입니다. 친구에게 엄마 손맛을 자랑하기도 하네요. 소풍 와서 도시락 먹으니까 어때요? 좋아요. 도시락 먹어서 좋아요. 그래서 또 오고 싶어요? 네. 화창한 봄날에 맛있는 엄마 도시락을 먹은 기억. 이제 추억이 될 테죠? 왜 우리 지금 밖에 나와서 밥 먹지요? 봄 도시락 더 새롭게 즐기고 싶다면 지금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안성맞춤인 도시락을 만나러 왔는데요. 사장님 계세요? 네. 네, 어서 오세요. 봄도 왔으니까 도시락 챙겨 가셔야죠. 과연 어떤 도시락일지? 먼저 도시락을 만들 재료를 꺼내 준비하는데요. 언뜻 봐도 다 프로딩딩. 뭔가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이거 도시락 만드는 거 맞나요? 선생님, 도시락 만드신다면서 이렇게 왜 야채랑 채소밖에 없어요? 아, 요즘은 김밥 도시락이나 뭐 이런 것도 많이 찾지만 샐러드 도시락이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많이 찾아요. 샐러드 도시락. 그렇습니다. 내 건강을 생각한 맞춤형 도시락. 바로 샐러드 도시락인데요. 탄수화물을 적당히 줄이고 채소와 과일을 많이 구성한 저칼로리 도시락입니다. 그래서 샐러드 도시락의 주 메뉴는 양상추 같은 채소들인데요. 꼼꼼하게 씻어주는 게 중요하겠죠? 그런데 뭔가를 넣네요. 언뜻 보니 식초 같은데 식초를 왜 넣는 거죠? 샐러드 씻는 팁인데, 그러니까 샐러드 씻는 것보다는 야채나 과일을 씻을 때 그 야채 사이사이에 있는 유해물질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거를 이제 식초를 넣으면 더 신선하고 유해균으로부터도 좀 안전하고 그런 면으로 씻는 거예요. 봄 소풍을 즐기는 또 다른 방법. 바로 인공적으로 조리한 음식보다 건강을 생각한 맞춤형 샐러드 도시락으로 몸은 가볍게, 기분은 업 시켜보는 건 어떨까요? 저희들이 그래서 아무래도 위생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신경 쓰기 때문에 전날 2시쯤에 그 다음날 나갈 도시락 장을 다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날 가실 때 오전 중에는 다 받아보실 수 있고요. 하루 전날에 전화 주시면은 그 다음날 소풍 가시는데 도시락 다 가져갈 수 있도록 맞춰드려요. 저희가 예약만 하면 아침에 바로 받아볼 수 있다니. 신선한 재료로 만든 맛있는 도시락과 함께 우리는 몸과 마음 편안히 봄 소풍만 떠나면 되겠어요. 봄나들이 샐러드 도시락 맛있게 드세요. 특별한 도시락이 있어서 또 다른 곳을 찾아갔는데요. 어떤 도시락을 만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아침 일찍부터 분주한 모습인데요. 어느새 재료 손질도 막바지. 그런데 준비한 재료만 언뜻 봐도 그 양이 꽤 됩니다. 어떤 도시락일지 기대되는데요. 재료 손질 후 본격적으로 조리를 시작하는데요. 압력밥솥까지 동원해서 만드는 이 요리의 정체 궁금합니다. 지금 준비하신 게 뭔가요, 이게? 갈비인데요. 이 갈비는 젖채날이나 잔치날 먹는 거 아닌가요? 아, 영양 도시락에는 갈비가 이렇게 들어가요. 얼마나 준비하신 거예요? 아, 그러니까 어제부터 준비했어요. 어제 저녁에 재워놨다가 지금 하는 거예요. 어제부터 재워놨다니 정말 부드럽고 맛있겠어요. 압력밥솥에서 맛있게 만들어진 갈비찜. 이렇게 완성되고요. 다음으로 준비하는 요리는? 이건 전복 아닌가요? 오, 이만하면 럭셔리 초코와 도시락 입증입니다. 간장 양념이 재워 만든 전복찜도 이렇게 맛있게 완성됐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튀김까지 등장하는데요. 그야말로
활용 점정이네요. 지금 이게 만드는 게 뭔가요, 이거는? 아, 이거 대구 살로 만든 강정이거든요. 보들보들 부드러운 대구쌀에 밑간해서 바삭하게 튀겨낸 대구쌀 강정까지 정말 푸짐하네요. 이제 도시락을 꾸며보는데요. 맛있는 샐러드와 채소 월남쌈. 응? 그리고 이건 뭔가요? 설마 이것은? 아니, 오렌지 소라 냉채 무침이에요. 지금까지 이런 도시락은 없었다. 갈비찜, 전복찜, 대구쌀 강정, 소라 냉채 무침, 새우 샐러드, 제철 과일 등등. 뷔페를 옮겨 담은 거 아닌가요? 없는 게 없는 도시락이네요.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는데 알록달록 예쁜 도시락에 영양까지 잡았으니 보기만 해도 든든합니다. 골라먹는 재미가 있는 초고와 럭셔리 도시락 완성! 럭셔리 도시락으로 올 봄 맛있고 상큼하고 든든하게 즐겨보세요. 짧다면 짧은 봄, 그냥 보낼 수 없잖아요. 엄마표 도시락도 좋고 건강 맞춤형 도시락도 좋고 사랑하는 사람과 도시락과 함께하는 기분 좋은 추억 꼭 만들어보세요. 네, 도시락이 네. 정말 다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엄마의 손맛이 들어간 도시락도 좋고요. 그리고 뭐 건강 맞춤형 도시락도 좋은데 네. 사실 뭐든 나가서 먹으면 꿀맛일 것 같아요. 네, 나가서 먹으면 이상하게도 맛있더라고요. 맞아요. 자, 이 봄철 도시락 주의해야 될 점도 있습니다. 좀 알려드리면 음식은 완전히 익히는 것이 요즘은 뭐 계절 상관없이 그것이 가장 좀 기본이죠.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밥과 반찬은 따로 담아서 보관해서 나가시는 것이 좋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실이라든지 식초 이용하시면 음식이 쉽게 상하는 것을 또 막아준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알려드리자면 보냉팩 네. 챙기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알려드린 대로 좀 도시락 쓸 때 이렇게 유의를 하시면 어떻게 보면 좀 귀찮은 일일 수도 있겠지만 그냥 사 먹는 음식보다는 훨씬 의미도 있고 예. 좋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아, 보니까 뭐 대구쌀 강정 전복찜 너무너무 이 아침에 맛있어 보이는데요. 네. 맛있게 잘 봤습니다. 자, 저희는 바로 이어서 아침엔 퀴즈 나가겠습니다. 오늘의 문제는요. 소풍이나 나들이 갈 때 간편하게 휴대할 수 있도록 만든 음식이 음식 그릇이나 그 그릇에 담기는 음식을 이르는 말은 무엇일까요? 네. 풀어서 하니까 좀 어려운 것 같은데 보기 예. 나가면 바로 맞히실 수 있을 겁니다. 1번 네. 밥통, 2번 식기, 3번 제기, 4번 도시락 중에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소풍 갈 때 밥통째 들고 가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소풍 갈 때는 네. 요거 싸서 나가는 거죠. 그죠? 예. 자, 정답 문자 샵 0997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샵 0997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이고요. 오늘도 주제 문자 같이 있습니다. 오늘의 문자는 소풍의 추억입니다. 오늘 뭐 다들 소풍 한 번씩은 가보셨을 그렇죠.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쭉. 소풍 날 하면 기억나는 추억이 있으면 함께 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예전에는 다 필름 카메라였잖아요. 맞아요. 소풍 갔을 때 찍었던 옛날 사진도 좀 좋고요. 아니면 최근에 목이 메네요. 네. 소풍을 못 가봤더니 너무 가고 싶어서 너무 가고 싶습니다. 네. 최근에 나갔다 왔던 소풍의 추억도 여러분 좋습니다. 정답 문자 함께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많은 여성분들이 출렁이는 팔뚝살 때문에 고민 많으시죠? 그 중에서도 팔뚝 뒤쪽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우리 오늘은 집에서 간단하게 배울 수 있는 동작, 삼두를 강화시켜줄 수 있는 동작 배워보도록 할게요. 오른손에 덤벨을 들어주시고 왼발을 한 발자국 앞으로 나아가서 쓰세요. 그래서 오른 다리 뒤꿈치는 붙여놓고 왼쪽 무릎은 구부려서 앞쪽으로 그 다음에 상체도 살짝 앞쪽으로 숙여주실 거예요. 그래서 꼬리뼈부터 정수리까지는 일직선 내 몸을 만들고 왼손은 골반에다 위치해볼게요. 움직이지 않게 고정시킨 상태로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오른쪽 팔을 뒤로 쭉 뻗어주시는 거예요. 다시 마시면서 팔꿈치 구부리고 내쉬면서 천천히 뻗어내주고 반복. 이때 동작을 할 때 어깨랑 팔꿈치가 움직이지 않게 잘 잡아놓고 동작을 해주셔야지 삼두, 팔뚝 뒤쪽에 힘이 정확하게 들어가세요. 내려갈 때도 저항을 느끼면서 천천히 내려갈 수 있도록.
팔꿈치부터 정수리까지 일직선 만들어주시고 손은 골반에, 덤벨을 잡은 손은 팔꿈치를 구부려서 어깨랑 팔꿈치를 옆구리에 고정. 호흡을 마시고 내쉬면서 천천히 팔을 뒤로 쭉 뻗어줍니다. 다시 호흡 마시면서 돌아오고 내쉬면서 입으로 후. 다시 접고 이때 어깨랑 팔꿈치가 움직이지 않게 고정해놓고 팔뚝 뒤쪽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끼면서 동작 반복해주세요. 손목이 꺾이지 않게 손끝까지 쭉 뻗어내볼게요. 다시 마시고 내쉬면서 후 쭉 끌어올리고 다시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후 한 번 더 마시고 내쉬면서 그대로 팔꿈치 접어서 돌아오시고 발도 돌아와서 제자리로 마무리해 주실게요. 네, 표소연 선생님과 함께한 아침엔 1분 홈트 함께 만나보셨고요. 네. 저희는 아침엔 퀴즈 정답 그리고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네, 소풍이나 나들이 갈 때 간편하게 휴대할 수 있도록 만든 음식 그릇이나 그 네. 그릇에 담긴 음식을 이르는 말은 무엇일까요? 오늘 문제였는데요. 정답은 4번 도시락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세 분을 저희가 뽑아봤네요. 네, 휴대전화 뒷번호 2028님 그리고 3083님 0850님 축하드립니다. 네, 세 분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2028님 좀 살펴볼까요? 네, 조카랑 함께 만든 샌드위치 사진과 함께 보내주셨어요. 사랑 가득 봄놀이 갈 때 딱이죠. 일곱 살 정성 가득 글씨까지 온 가족 챙기기 기특합니다. 문자 주셨습니다. 그래요. 조카가 저렇게 또 같이 만들어서 그러니까. 더 맛있을 것 같습니다. 자, 네. 3083님. 이번에 아이가 소풍 가서 싸준 도시락이에요. 역시 사진이 야 이거 한 상 제대로 차리신 것 같은데. 네, 김밥도 만나게 먹고 좋은 추억 만들고 오길 바래요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0850님도 사진과 함께 문자 주셨어요. 야외에서 먹는 족발 뜯는 재미와 쫄깃함, 김밥 도시락도 좋지만 네네. 어른 아이 만족하는 맛있는 외식 도시락 좋아요 하시면서 문자 네. 주셨습니다. 아 요즘은 도시락 외식 도시락 예전하고 달리 굉장히 좋아졌네요. 네. 네. 자 세 분 감사드리겠고요. 세 분께 저희가 준비한 소중한 상품들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자 주변에 보면요 요즘 뭐 건강위에서 종합 비타민제 하나 정도는 그냥 드시는 분들도 참 많으신데 지난주 미국의 한 대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비타민을 음식으로 섭취할 때 실제로 장수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미국의 성인 2만 7천 명을 6년 동안 추적 조사한 결과를 보면요 비타민 A, K, 마그네슘 등을 섭취한 피험자가 네. 이런 영양소를 섭취하지 않은 사람보다 뭐 건강이 나빠지거나 사망 위험이 낮은 걸로 조사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섭취하는 게 건강에도 좋고 상황 위험도 훨씬 더 좀 낮아지고 좋다는 건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전제가 약이 아니라 음식물을 통해서 섭취할 때 그런 효과가 보장된다라는 것이었대요. 네. 예. 매일 먹는 음식이 사실 약이잖아요. 맞아요. 보약인 네. 거잖아요. 비타민은 뭐 싱싱한 제철 토마토나 딸기 이런 걸로 좀 많이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내일 이 시간 잠시 예고해드리죠. 가족의 추억이 담긴 옛집에 새 집을 더해서 만든 네. 아주 새로운 또 그런 집을 소개해드리겠고요. 건강한 뷰티뷰티에서는 미세먼지 그리고 호흡기 질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활기찬 한 주 월요일입니다. 네. 활기차게 시작하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M에 참여한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친환경 도자기 젠 청주시 꼬마꼬마에서 상품을 드립니다.